요즘 토트넘 팬으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간만에 우리 메디슨 부주장 인스타랑 염탐해볼까? 다트 세레머니 좋고요. 소니랑 같이 찍은 사진이 많네요. 주장과 부주장 투컷 좋습니다. 은근히 둘이서 같이 찍은 사진이 많네요. 스토리도 염탐해볼까? 골프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건 좀... 이거 지금 아놀드 선수에게 아직도 재경기하자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건 진짜 아무리 둘이 친하다고 해도 좀 경솔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첫째 이유는 저 사건으로 프리미어리그 VAR과 심판 시스템에 관해 엄청 언론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게 슬슬 사그라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굳이 언급을 하면 불쏘시개처럼 불을 지피게 될 여지를 주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메디슨은 지금 토트넘 부주장입니다. 저런 민감한 문제를 SNS에 장난처럼 올려서 본인에게 좋을 게 없거든요. 팬들 간에도 괜히 논쟁을 일으킬 수 있고 여론도 이런 모습을 좋게 보지 않아요. 물어뜯을 거리를 스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손흥민, 애착인형, 사라 같은 어린 선수들이 저런 내용 올리면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주장으로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마지막으로 괜히 이런 민감한 이야기를 쿨한 척 내뱉으면 다음 리버풀 경기 중에 눈 돌아간 리버풀 선수들한테 담길 수 있어요. 선수들 심리가 똑같습니다. 얄밉잖아요. 아무튼 SNS 관련 스포츠 스타들의 실언을 볼 때면 퍼거슨 연승 무패설이 떠오릅니다. 이상.